자, 에이스팬의 웹폼하고요,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모양을 꾸며주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목만 가지고요, 마스터 페이지와 제목만 가지고 있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기본적으로 부트스트랩이 적용되어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폼을 구성한다면요, 기본적으로 div 태그에 클래스는 로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div 태그에 row를 이렇게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iv.row 해가지고 탭키 눌렀을 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제 웹 에센셜이 설치가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젠 코딩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맞죠? 컨트롤 Z 탭. 그래서 젠 코딩은 여러분들이 뭐 적극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 어떤 이제 항목을 하나 만드는데요. 하나의 행은요. 하나의 행은 예를 들면 하나의 열은 기본적으로 12칸 시스템을 이제 부트스트랩은 12칸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화면을 하나의 화면을요. 4등분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요. 클래스 중에서 자, 4등분을 해주고 싶다면 div 태그 중에서 점 클래스니까요. 클래스 중에서요. 이제 스몰로 해도 되는데요. 뭐 이제 md 이제 뭐 컬럼 중에서 md-4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이제 4칸짜리 전체 중에서 4칸짜리를 잡아주는데요. 요거를 곱하기 4312에서 3개를 만들어주게 되면요. 화면을 3등분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와 1, 이제 1, 2, 3. 하나의 로 안에 이렇게 컬럼 md4 이렇게 잡아주면요. 어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1, 2, 3이 3등분이 돼서 보여진다라는 거죠.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요. 하나의 화면을요, 3등분해서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이렇게 3등분해서 보여줍니다. 작은 화면을 나타낼 때는요, 작은 화면을 나타낼 때는요, 예를 들면 이제 다시요. 그래서 작은 화면까지 같이 표시를 해주고 싶다면 이제 그 div 태그에 점 컬럼에 md는 md4 다시 점, 이제 컬럼에 스몰일 때도 이제 4대 4대 4로 3등분해서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줄 수가 있겠고요. 얘를 곱하기 3을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텍스트로 이제 텍스트로 뭐 일반적인 텍스트를 뭐 이제 달라 달라 붙여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 이제 달러 하나만 붙여도 되겠죠. 이렇게 달러로 표시해서 이렇게 1, 2, 3로 이렇게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탭키 누르면 이렇게 좀 전에 제가 1, 2, 3한 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작은 화면일 때도 이렇게 표시가 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역시 내용은 동일합니다. 더 작은 화면일 때는요. 작은 화면일 때는 뭐 이제 그뭐줄 바꿈을 해서 보여주게 해줄 수도 있겠고요. 그거는 뭐 그때 이제 필요할 때마다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뭐 3등분을 하고요. 예를 들면 3등분. 만약 4등분을 하게 하고 싶다. 4등분을 해주고 싶다. 4, 3, 10에서 4등분을 해서 표시를 이제 하나의 웹 화면 이제 하나의 화면을 4등분으로 해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컨트롤 Z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 3, 4, 12에서 3대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4등분을 해서 3, 4, 12에서 총 4등분을 해서 표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총 4등분. 그래서 하나의 화면을 하나, 둘, 셋, 4개, 4등분을 해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탭키 눌러서 보여주고 저장하고 실행시켜주면 한 줄을, 하나의 로를 1, 2, 3, 4 이렇게 4개의 화면으로 표시를 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화면에다가 어떤 항목들을 추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ASP.WebPhone의 뭐 예를 들면 ID는 뭐 이제 LBL, 뭐 LBL First 그냥 항목 아무거나 할게요. Runnet 서버는 서버로 두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어떤 이제 입력 항목 뭐 선택 뭐 어떤 항목을 선택해라 이렇게 레이블을 하나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레이블 옆에다가 드롭다운 리스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SP 콜론 드롭
다운 리스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디는 드롭 다운 리스트 중에서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퍼스트라고 할게요. 나중에 바꿔주도록. 뭐 이제 모양만 지금 보는 거니까요. 웹폼하고 같이 보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드롭다운 리스트 모양을 만들고 저장하고 실행시켜 주면 자, 첫 번째 이제 총 4등분에서 첫 번째 레이블하고 이렇게 선택 이제 뭐 어떤 항목을 선택하는 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 레이블도 레이블하고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여기는 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두 번째도 만약에 두 번째는 첫 번째 레이블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텍스트박스를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뭐 텍스트박스 하나 만들고요. 아이디는 뭐 텍스트 세컨드 두 번째 거 런의 서버 잡고요. 텍스트박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뭐를 사용해서 각각의 컬럼 MD, 컬럼 SM, 컬럼 XS,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근데 이 모양 자체를 그냥 이렇게만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부트스트랩은 요거에 대해서 어떤 모양을 제공해 줍니다. 제가 이제 코드 조각, 저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제 코드 스니핑 팩, 이제 부트스트랩 코드 스니핑 팩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 K, X, 컨트롤 K, 컨트롤 X 코드 조각 삽입을 시작해서요. 부트스트랩 코드 조각 중에서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저도 가끔 맨날 쓰는 게 아니라, 폼 그룹의 호리즌탈. 이제 폼 그룹의 호리즌탈. 얘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잠깐만요. 예, 이렇게 잠깐 찍고 한번 잠깐 실행시켜 보고. 요거에 요거 아니 요거 됐네요. 그럼 이렇게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됐고요. 요게 이제 폼 그룹에 호리즌탈하게 되면 요게 하나의 그 어떤 이제 레이블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컨트롤 K X 눌러서 부트스트랩 중에서 폼 호리즌탈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요거는 만약에 폼 호리즌탈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전체 폼하고 같이 이제 표시가 되는 기능까지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다시요. 컨트롤 Z. 다시 컨트롤 K, 컨트롤 X 눌러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에서 원하는 어떤 모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폼 그룹 중에서 인라인으로 보여줄 거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됐고요. 잠깐 실행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와 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원하는 모양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이제 지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모양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예, 예를 들면 이 모양이 폼 그룹이 중에서 요 모양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다. 다만 이제 사이즈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럼 요거를 잘라내기 해서요. 잘라내기 해서 세 번째 거에다가 잠깐 넣어놓고요. 세 번째 거 잠깐 넣어놓고 저장하고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레이블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사이즈를 조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요거는 두칸 잡고 얘도 두칸 잡고요. 저장하고 실행. 네, 이렇게. 아, 두칸 잡으니까 밀리네요. 예, 이렇게 잡아두면 안 되고요. 자, 요거는 제가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두칸 잡는다고 가정하고요. 죄송합니다. 요걸 다시 뭐로 바꿀 거냐면 4로 바꿀게요. 4, 3, 12. 예, 요거는 잠깐 바꿀게요. 그래서 이제 2대2로 이제 정확하게 나눠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4로 잡고요. 어떤 항목을 선택할 때요. 그래서 컨트롤 K, 컨트롤 X 눌러서 부트스트랩의 기능 중에서 폼 중에서 폼 그룹 중에서 이제 호리즌탈, 폼 호리즌탈 해서 수평으로 이제 어떤 걸 보여줄 건데요.
요거는 뭐 A로 잠깐 두고요.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요거는 SM 두칸 잡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면 이제 세 번째 영역만 이렇게 여기 부분인데 너무 작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하는데 전체 중에서 요거는 전체가 네 칸이니까 네칸 중에서 이제 요거는 그 그룹화돼 있을 때는요. 어떠한 이제 현재 영역이 네 칸이잖아요. 그럼 네 칸을 또 이제 중첩했을 때는 몇대 몇으로 이제 네 칸을 몇대 몇으로 할 거냐면 뭐 예를 들면 네 칸이라면 네 칸을 4대 8로 이렇게 분할을 시켜서 하겠다.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은 중첩이 됩니다. 항상 12칸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해당 영역에서 12칸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뭐에 뭐 이렇게 뭐에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매겨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에 뭐 이렇게. 자, 그러면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게 요거를 쓰게 되면 뭐가 된다? 기본적인 어떤 이제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얘도 한번 얘네들에 맞춰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모양을 그대로 가져다 쓸게요. 그러면 일단은 뭐 밑에 있는 거 카피해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K, 컨트롤 X 눌러서 부트스트랩에 폼 그룹 호리즌탈 하나 찍어 놓고요. 얘는 하나 A로 잠깐 넣어놓고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카피앤페이스 가져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을 가져다가 레이블을 여기다 넣어놓는데 레이블에 대한 이제 여기는 이제 현재 웹폼 영역이니까 웹폼에 CSS 클래스를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웹폼에 CSS 클래스를 위에 있는 거 요거 컬럼 스몰 MD일 때는 컨트롤 레이블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컨트롤 레이블로 잡아주고요. 요 라인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롭다운 리스트 또는 텍스트박스 자리를 가져다 넣어놓고요. 여기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CSS 클래스는 폼 컨트롤 하나 주면 되겠네요. CSS 클래스는 폼 대시 컨트롤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을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2대 10이 아니라 아까 제가 4대 8로 했나요? 예를 들면 6대 6 해도 되고요. 한 4대 8 정도의 비율로 어떤 이제 여기 영역에서 보여라. 이렇게 폼 그룹을 하나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장하고 실행시켜주면 네, 이렇게 어떤 선택에 어떤 항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화면 잠깐 멈춰놓고 다시 3으로 갈게요. 3에도 충분하게 할것 같으니까요. 잠시만요. 자, 다시 MD3, SM3으로 잡고요. 총 3, 4, 12 레이아웃 잡고요. 실행시켜주면 이렇게 뭐는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역시 마저 선택 두 번째 텍스트박스도 이제 똑같은 어떤 그 이러한 구조로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폼 그룹으로 시작과 끝을 묶어주고 그 다음에 레이블에는 어떤 CSS 클래스 자 레이블에는 컬럼 SM4 컨트롤 레이블 뭐 4대 8 정도로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주고요. 그다음 텍스트박스에 대해서는 역시 요만큼을 하나 더 들여쓰기 하고 워낙 모양이 많이 있으니까요. 요건 이제 부트스트랩의 공식 사이트에 가서 기본적인 폼에 대한 모양 가져와도 되고요. 그다음에 폼 컨트롤만 하나 더 텍스트박스에도 폼 컨트롤을 하나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자, 웹 브라우저 갔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게 새로 고침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가 화면이 작아지면 작아지는 거에 맞게 자 이렇게 작아지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선택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드롭다운 리스트 선택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텍스트박스 이렇게 이제 반응형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됐죠? 이렇게. 그래서 텍스트박스.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그 여기 부분은 뭐 이러한 그 원리를 사용해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여기는 이제 어떤 버튼 하나 만들어 줄까요? 예를 들면 ASP 콜론 버튼 어떤 기능을 구현해 준다. 그럼 아이디는
버튼 서치 해서 그다음에 텍스트는 검색 이렇게 만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버튼만 만들고 나서 그냥 실행하게 되면 그냥 일반 뭐 이제 버튼이 되는 거고요. 일반 버튼이 하나 만들어지는 검색 버튼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에 대해서 CSS 클래스, CSS 클래스를 주는데 버튼 관련된 거는 btn의 버튼의 뭐 색깔을 뭐 이제 여러분들이 프라이머리로 이제 파란 색깔로 해주고 싶다. 그 다음에 버튼의 중에서 라지 큰 버튼으로 해주고 싶다. 이렇게 적절한 어떤 CSS 클래스를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행시켜주면 이렇게 라지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예, 라지 버튼을 이렇게 라지 버튼 검색 버튼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도 뭐 이제 폼 컨트롤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버튼에 대해서도 폼 컨트롤을 이렇게 줄 수가 있겠고요. 근데 별로 이게 꽉 차, 이제 그꽉 차는 모양으로 어떤 이제 버튼이 만들어지네요. 그 요거는 그냥 라지하고는 안 어울리겠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 나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네 번째도 어떠한 기능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버튼 하나 더 만들고요.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을 저장한다. 해서 저장 버튼에 대해서도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먼저 그 기본적으로 요그 모양에 대해서 만약에 프라이머리 대신에 나는 그 버튼에 대해서 좀 위험하다. 그럼 데인저로 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모양을 바꿔 가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얘도 버튼으로 줄까요? 레이블도? 뭐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요 레이블에 대해서 컨트롤 레이블이 아니라 컨트롤 레이블이 아니라 뭐 버튼에 예를 들면 버튼 모양으로 버튼에 디폴트에 폼 컨트롤로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뭐 요거는 어쨌든 CSS 클래스의 모양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지 아 이거는 한 줄로 되면 안 되고 폼 컨트롤을 지우고 버튼 디폴트까지만 만약에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택 어떤 항목을 선택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쫙 라인으로 같은 라인으로 이제 표시를 해줄 수도 있겠네요. 자, 이거는 어쨌든 모양을 꾸며 나가면 되는 건데 다시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G, 컨트롤 레이블로 다시 바꾸고 컨트롤 Y 이렇게 두고 다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꾸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선택, 선택.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ASP는 웹폼하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컨트롤 A, 컨트롤 K, 컨트롤 D 해서 잠깐 정리 한번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의 행에 대해서 행을 몇 개,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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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에서 총 하나의 행에 몇 개, 4개의 항목을 이렇게 한번 이제 사열로 어떤 내용을 꾸며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어떤 결과에 대한 리스트를 출력하는 거는 그리드 뷰를 사용해서 출력하면 되는데요. 그 전에 그냥 테이블 태그로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TR을 몇 개, 뭐 이제 한 5개에 TD를 몇 개, 한 7개 정도를 두고 그거에다가 텍스트를 그냥 달러로 이렇게 텍스트를 주어서 테이블 태그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이제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곱하기죠. 곱하기. TD를 곱하기 해서 테이블 태그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탭. 그럼 이렇게 몇행몇 열짜리 테이블 만들어지고요. 잠깐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잠깐만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하 이렇게 예. 몇행몇 열짜리 만들어졌죠. 어쨌든 만들어졌는데 테이블 태그 관련해서는 CSS 클래스를 줄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테이블을 주게 되면 테이블만 주고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테이블만 주고 새로 고침은 요거에서 요걸로 바뀌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테이블 대시 보더드를 주게 되면 테두리가 바뀝니다. 여기서 테두리 없었잖아요. 그럼 새로 고침하게 되면 테두리 따다닥 만들어지죠. 다음에 테이블 대시 이제 호버를 주게 되면요. 이거 마우스 오버했을 때 이렇게 배경색이 바꿔지는 걸로 테이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대시 스트라이프드를 하게 되면 짝수 번째하고 홀수 번째를 달리 줍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하게 되면 짝수 번째하고 홀수 번째 색상이 이렇게 달리 표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짝수 번째하고 홀수 번째 달리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대시 컨덴스드를 한번 줘볼까요? 자, 요거는 약간 이제 접히는데, 요건 빼죠. 예, 스트라이프드. 그다음에 그 코너도 이제 변경해 줄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테이블 보더드, 테이블 호버, 테이블 스트라이프 정도를 주게 되면 기본 테이블에서 요 정도까지, 요렇게까지 어떤 모양을 꾸며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거 잠깐 구분하기 위해서 HR 태그를 잠깐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해서 이렇게 CSS에 대한 어떤 모양을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요 테이블에 해당되는 거는 제가 데모로 보여드렸지만 요 테이블에 해당되는 요거는 실제 그리드 뷰 컨트롤에다가 가져다가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거 밑에 HR을 하나 요거 밑에 HR 두고요. 실제 그리드 뷰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근데 그리드 뷰에는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제가 그리드 뷰를 가져다 넣어놓고요. 테이블 스트라이프드, 테이블 보더드, 테이블 스트라이프드, 테이블 호버까지, 테이블 호버까지 CSS 클래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F7번 눌러서 요거 항목이 없는 거니까 F7번 눌러서 이거의 데이터 소스는 그냥 엠프티로 잠깐 두고요. 데이터 바인드는 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주고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없으니까요. 그냥 모양만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이 없습니다. 해서 나중에 여기 데이터가 쌓이면 이렇게 이제 짝수 번째, 홀수 번째, 마우스 오버했을 때 이렇게 색깔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요. 부트스트랩, ASP.NET 웹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트스트랩 그냥 기본 ASP.NET 웹폼의 드롭다운 리스트 텍스박스 버튼을 그냥 기본으로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요.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본적으로 부트스트랩에서 적용해주는 여러 가지 CSS 클래스 속성들을 사용하게 되면 좀더 이제 예쁜 모양으로 어떤 테이블도 그냥 테이블 태그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 정도 적용만 해놔도 기본만 적용해놔도 좀더 깔끔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레이아웃을 적용해서 구현해줄 수 있겠고요. 폼 그룹과 컨트롤 레이블, 폼 컨트롤 사이에서 각계 컨트롤들을 좀더 부트스트랩의 폼 모양으로 이렇게 꾸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테이블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폼 관련된 거, 레이아웃 관련된 거, 즉, ASP.NET 웹폼에서 기존에 있는 컨트롤, 서버 컨트롤인 텍스박스 드롭다운 리스트 버튼 같은 경우를 기본으로 적용해 놓고요. 레이아웃하고 각각의 버튼에 대한 모양, 테이블에 대한 모양을 부트스트랩에서 적용해주는 CSS 클래스를 사용해서 꾸며서 이렇게 기본 모양에서 좀더 이렇게 이제 좀더 부트스트랩 모양다운 걸로 이렇게 바꿔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